이어서 13번째입니다. 13번째 퀘리 예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는 우리 봤던 내용하고 같죠? 달라진 건 없습니다. 그리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. Albums by Miles를 퀘리를 가져왔어요. 퀘리를 가져와서 A, AR 첫 번째 A, 두 번째 AR 이렇게 지정을 한 다음에 AR의 네임을 Where를 Bobby Hutcherson으로 바꿨습니다. 그죠? 근데 처음에는 마일즈 데이비스였는데 그런 다음에 바비 허츠슨으로 바꿨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. 여기 있는 거 SQL로 바꿔서 보게 되면 이렇게 결과가 나와요. 보시면 where 있고 다음에 and a의 네임이 바비 허츠슨이죠. a1의 네임이 마일즈 데이비스이고 또한 동시에 바비 허츠슨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죠. 그죠? 하나의 필드 값이 동시에 두 개의 값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적었으면 됐죠. where 다음에 or 그죠? 처음부터 이렇게 적으면 되는데 처음에 우리 그렇게 안 적었단 말이에요. 문제는 처음에 이렇게 적었던 거죠. 이게 여기 있는 albums by miles라고 하는 퀘리를 우리가 쓰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. or where 그죠? or where로 쓰게 되면 이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게 됩니다. 간단하죠? 그리고 14번째 내용도 볼까요? 14번째도 비슷한 내용입니다. 그래서 artist updated at set 된 거예요. update all입니다. update all이니까 뒤에 오는 것은 스키마가 오는 것이 아니라 table name이 왔죠. table name이고 그다음에 set 써준 거예요. set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뭐 increase도 있고 또 뭐가 있죠. update at에서 지금 시각으로 시각을 다 바꿔주는 겁니다. update at가 시각을 그죠. 그게 요 내용이고 요것을 이렇게 그레이 두 번째 예제를 볼까요? 두 번째 예제는 autumn leaves. autumn leaves. 스펠링이 틀렸다는 거죠. 틀렸으니까 이렇게 새로 설정하는 방법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. refer update all 다음에 첫 번째 argument는 query 두 번째 argument는 이렇게 set 그렇죠? 주로 set 하거나 increase 하거나 decrease 하거나 delete 하거나 등등을 하게 되죠. 그렇죠? delete는 아닙니다. 다음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파이프 같은 내용입니다. 얘 두 개를 파이프를 써서 이렇게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. 그죠? 그리고 delete는 나왔네요. refer delete all 해서 다시 올 때는 delete all입니다. 그죠?